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기자님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또 준비하셨습니까? 예, 오늘은 조금 전에 그 키워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라임 옵티머스 그 사태 그 끝나지 않은 그 펀드 사기 관련돼서 저 준비를 해왔고요. 사실 이게 라임 옵티머스 그 사태 관련돼서는 2019년이니까요. 벌써 한 3, 4년 전에 한창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. 이게 갑자기 그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시면은 많이 이제 보도가 그러니까 됐고요. 언급이 되더라고요. 네. 어제 이제 그 아침서부터 오전서부터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돼서 그 재조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그 검사, 추가 검사를 다시 한 건데요. 요 관련돼서 어제 이제 10시 반에 이제 관련 브리핑이 있었고요. 제가 그 올해 이제 금감원 출입하면서 쭉 보니까 가장 많은 기자들이 어제 저 금감원에 왔고 사실 저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보도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이제 서도 저 김상희 의원 예전에 이제 국회 이제 부의장도 하셨고 한 이제 그 다선 의원이 관련된 이제 금감원 그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도 밝히기도 해서요. 요게 저 그 사실 뭐 투자자 관련된 시장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어제 들썩이는 내용도 있었고요. 향후 이제 결과에 따라 그 은행권이랑 증권사 쪽에도 관련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금감원이 추가 이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? 예, 그 사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돼서는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2019년 7월에 라임 자산 운영이 이제 고객들의 이제 받은 자금을 이제 네. 그 부정하게 좀 그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그때 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사실 이제 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그 사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군 이래 그 뭐 펀드 사기 아니면 전체 이제 금융 사기 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피해를 일으켰다.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. 그 뒤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도 2021년에 옵티머스 자산 운영이 또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그 금을 그 부실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손실을 그 입었던 사건인데요. 요거 이후에 이제 다시 사태가 제대로 이제 검사가 됐는지 말았는지 아니면 유력 인사에 대한 좀 의혹도 나왔었는데 제대로 이게 좀 안 된 게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내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. 뭐 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제 첫 번째로는 요 그 조사를 한 결과 그 2천억 원 가량의 그 횡령 혐의가 포착이 됐고요. 이게 다섯 개 이제 그 기업에서 이런 그 횡령을 했던 게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그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가지고 이 그 투자자들이 한 그 피해를 1조 원 넘는 피해를 입는 동안에 그 입었는데 그 전에 그 뭐 국회의원 등 통해서는 먼저 이제 돈을 이제 받아갔다. 그런 이제 해서 관련된 또 펀드 그 돌려막기 특혜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. 관련돼서 이제 김상희 의원이 거론이 돼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 좀 이따 이제 다뤄드릴 내용이고요. 또 이제 공공기관 임원이 이제 뇌물을 받아서 이제 금품 수수한 그 건이 그 좀 적발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또 관련된 이제 펀드 관련돼서 뭐 그 제대로 이제 요거를 판매를 하지 않은 그 책임을 또 물어서 또 이제 기업은행 등에 대한 또 은행권에 대한 그 좀 추가 검사가 이루어진다. 그러니까 네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네 가지가 이제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가장 조금
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는 크게 이제 보면은 사실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갈래가 있었는데요. 하나는 이제 그 횡령 규모 그러니까 2천억 원 네.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규모는 이제 펀드 돌려막기 특혜 그 내용인데요. 먼저 이제 규모를 보면은 크게 이제 그 횡령 2천억 원의 경우에는 상장사 이제 세 곳하고 비상장사 이제 두 곳. 근데 그것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라임이 이제 라임 자산 운영이 투자한 그 네. 기업의 그 임원들이 한 2천억 원 정도 그 횡령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뭐 횡령을 했는지 어디 했는지 보니까 무슨 어디 뭐 필리핀에 어떤 리조트를 짓는데 거기에서도 쓰기도 하고 어떤 또 임원들끼리 또 짬짜미를 해가지고 좀 몇백억 원을 또 유용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여기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액수를 보면은 한 기업에서는 한 1,339억 원. 그 가량을 그 조세 피난처를 통해 가지고 또 자금 세탁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. 그런데 이게 아 그러면은 뭐 기업들 간에 또 임원들이 이런 또 비리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면 이제 뭐 2천억 원이 큰 액수이긴 하지만 그 이 시장에서 뭐 이런 거구나라고 했을 텐데 요게 사실 이제 금감원 쪽에서 힘을 줘서 요걸 좀 발표를 한 게 물어봤습니다. 이제 그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횡령으로 해서 2천억 원을 했는데 그 2천억 원이 그 개인이 다 소화 그 받아서 이렇게 꿀꺽한 게 아니라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이제 관련된 이제 검사를 했다고 하고요.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검찰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이 자금 중에 일부가 이제 정치권으로 흘러갔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기업인들이 이 정도의 횡령 자금을 어디에서 썼냐면 사실 이제 2019년, 20년은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이었으니까 집권 여당 쪽에 흘러갔다는 그런 어떤 정황을 좀 포착을 해서 그 내용을 그 검찰 쪽에 넘겼다고 해가지고요.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자금이 어떤 그 흐름을 통해서 누구의 때에 갔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횡령 자금 수사 관계에서 나올 전망입니다. 저희가 또 이제 우리 최웅길 기자의 증시 뒷담화이지 예. 않습니까? 그렇다면 앞서서 상장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도 나왔나요? 아니요. 여기 그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몇몇 개 말씀드릴 텐데 이 여기 다섯 개 상장사, 아니, 세 개 이제 상장사와 두 개 기업의 실명은 이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추후에 나올 것 같긴 같은데요. 네. 그, 나머지도 여기 발표된 뭐 김상희 의원 건이나 관련된 공공기관 다 익명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,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제 발표된 거라서 어제 하루 동안에도 다 보니까 다들 다 야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실명들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저희가 확인된 거는 요 사안에서 조금씩 네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또 펀드 돌려막기도 봐야 될 텐데 이게 좀 정치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이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 요 관련된 내용인데요.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어제 이제 10시 30분 이제 엠바고 이제 보도 자료에서는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보도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에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도 당이 어딘지도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오전에 나온 버전으로는 아 더불어민주당이다. 거기까지 나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과연 다선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런 질문들이 브리핑 때도 그 요 그 브리핑장이 이제 그 경제 그 뭐 증권 그 금융 기자실인지 아니면 이제 국회 기자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그 함영일 부원장이 이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. 네. 그 요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은 했지만 그 밝혀드릴 수가 없다. 사실 이제 왜 그러면 이게 피의 사실 이제 공포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비공개가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갔다가 그 어제 한 오후 한 3시 한 반경에 이제 보도가 이제 나와서 그 2억 원을 이 그 투자자들 피해 1조 원 넘는 피해가 있었을 때 2억 원을 먼저 이렇게 받아간 그 다선 국회의원이 그 김상희 의원이다.
지금 이제 사선 의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저도 그 당시에 보도 나오기 그때쯤에 한참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가 사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때문에 그 외통위가 진행되고 있어서 회의 중이어서요. 다들 이제 기자들의 취재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한 5시 반경에 이제 그 김상희 의원이 이제 관련 입장을 나오면서 또 이제 다른 국면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라임 자산운용이 2019년 이제 10월경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이제 직전에 한 1, 2개월 전에 한 2019년 8, 9월에 이제 그 네 개 이제 라임 펀드에서 이제 부실이 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괜찮은 펀드의 자금을 가져와가지고 한 몇억 원 정도 그 하나는 이제 125억 원 하나는 한 4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져와서 그 요걸 좀 메꿨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먼저 이제 돈을 돌려줬다 해서 이제 거기에 나온 게 이제 김상희 의원이 나왔고요. 여기 이제 200억 원을 먼저 이렇게 했던 거는 여기 A중앙회라고 나왔는데 농협중앙회입니다. 농협중앙회도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관련 이제 상장사 이쪽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는데 50억 원 또 먼저 받아간 곳이 있었고 요래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온 게 그 다른 투자자들은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는 와중에 일부 몇몇만 이제 돈을 먼저 그 환매 중단 전에 이제 빼가니까 이게 특혜성이 있다.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제 얘기가 됐고요.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투자자들은 그리고 또 펀드 돌려막기로 이게 문제가 된 펀드면 그 중단을 하고 아니면 그 깨진 상황에서 그걸 환매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딴 데 우량한 괜찮은 펀드에 돈을 몇 그 100억 원 이상을 가져와가지고 메꾼 다음에 또 그 몇몇 이제 돌려주고 하니까 실제 뭐 손해를 봤다 해도 이게 좀 손해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런 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반 투자자는 손해는 입고 몇몇은 이제 특혜를 가져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. 요쪽에 이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도 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. 그러네요.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한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이 국회의원은. 예. 그렇다면은 김상희 의원의 스탠스는 어떤가요? 예. 그냥 어제 이제 그 한 5시 한 반경 정도에 그 입장문을 발표를 해가지고요. 저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.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에 이제 자산을 맡겼고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어간 게 아니라 본인도 손해 수천만 원의 이제 그 손해가 발생을 했다. 그리고 이제 특혜 환매는 아니다. 이렇게 또 부인을 했고요. 당시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모든 고객에게 이제 환매를 권유를 했고 했기 때문에 본인만 또 이제 받아간 건 아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어제 또 얘기를 한 게 또 하나 또 덧붙여서 요런 이제 그 허위 사실에 이제 금감원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보도한 언론사에는 또 이제 책임을 묻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요. 아 그러면 이제 사실이 뭔가? 또 그러니까요.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다른 국면으로 돌아가서 이걸 또 확인하느라 어제 5시 반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했고요. 저희는 뭐 지면 마감하면서 계속 또 업데이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예. 금감원의 그럼 입장은 예. 어떤지 한번 바로 연결해서 들어볼까요? 예. 예. 그러니까 사실 금감원 입장에서도요. 어제 이제 그 사실 10시 반에 이제 발표했던 것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금감원에서 입장문을 밝힌 건 아니고요. 사실 요 입장문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제 한 5시 반 이후에 금감원 쪽에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냐 하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재반박을 한 이제 그건데요. 이제 입장은 똑같이 이제 특혜성 이제 환매다. 그 이유는 먼저 이제 일부만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본인만 간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 그 해당 이제 미래에셋 증권 상품에 이제 가입된 투자자들이 몇백 명은 아니었고 한 16명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다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투자자들 그냥 손해를 입었잖아요. 1조 원 넘게. 근데 이 한 10여 명 정도에 있는 그 펀드는 다시 이렇게 그런 그 손해 입기 전에 먼저 네. 연락을 해서 빼가게 한 거는 그거는 이제 특혜성 아니냐라는 이제 그 얘기였고 또 하나는 그거를
그 상태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그 펀드에 한 100억 원 넘는 그 돈을 끌어와, 자금을 끌어와서 메꾼, 돌려막기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다. 다른 펀드에서는 그냥 문제가 났고 깨진 상황이면 그대로 이제 뭐 상황에서 이제 그 환매가 이루어지거나 그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하지, 딴 데를 돌려막기 식으로 이런 그 한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다, 그렇게 얘기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뭐 수천만 원 손해 입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, 그 물어보니까 실제 이제 그거는 그 보기에 따라 그런 것 같습니다. 뭐냐면 그 원래 입을, 그러니까 그 금감원 표현을 빌리자면은요, 원래 그 입을 손해가 원래 한 뭐 100이었다 그러면 이 미리 그 돌려막기로 해서 미리 이제 그 환매 중단선에 중단 전에 가져가니까 한 100을 손해 볼 거를 한 50 정도 이제 가정한 거니까,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50 손해 봤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원래 손해 봐야 되는 금액 한 100을 기준으로 하면 50 손해 본 거니까 50 정도는 그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, 그런 이제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이게 좀 입장차가 극명해졌는데 어제를 보고 나면서 느낀 게, 아, 이게 검찰 수사가 이 요거 관련돼서도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되겠고요. 수사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법원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해서 요 사안이 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참 첩첩산중인데 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있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자세하게 짚고 갈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공공기관 쪽에서 이렇게 뇌물을 또 받았나, 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좀 주목이 되고 그랬는데요. 어제 이제 자료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천만 원 이제 그 임원이 이제 금품 수수를 했다, 그 내용만 이제 나왔어요. 네.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그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브리핑에서도 했는데 관련 취재를 그 한 결과 그 과기정통부 산하의 그 전파진흥원의 임원이 그렇게 이제 천만 원을 금품 수수를 했고요. 그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 전파 그 진흥원에서 기금 운영 본부장을 맡았던 최남용 본부장,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도 있긴 한데요. 이 본부장의 금품 수수가 이제 적발이 됐고 이제 그 이분의 이제 그 자제분이 요 금품 수수를 그 했던 그 기업에서도 또 그 월급을 받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, 그러니까 자녀도 이때 뭐 특혜 취업이나 아니면 그런 또 의혹도 이제 불거졌고요. 사실 그러면 이게 천만 원 받고 아니면 다른 뭐 아까 뭐 2천억 원 횡령도 있고 뭐 천만 원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왜 문제냐는 것도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그 천만 원 받은 액수를 떠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던 게 이 그 라임 관련돼서 막 논란이 벌어지고 옵티머스 논란이 벌어지고 했을 때 그 아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인데 중요한 거는 그 기금 운용 본부장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왜 뇌물을 받았냐면은 본인이 이 관련된 이제 기금이 어떤 운영이냐면 방송사나 관련된 기금을 모아서 어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건데 이 투자한 금액의 그 상당 부분 한 전체 기금의 한 37% 그러니까 천억 원 넘는 액수를 그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옵티머스 펀드가 2017년부터 2018년에 이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. 이 옵티머스 펀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투자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피해를 입게 된 게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,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.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는 전파진흥원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몰랐었고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나와서 나온 게 이 당시 기금을 운영을 했던 기금 운용 본부장이 저 뇌물을 받았고 그 관련된 이제 저 그 기금 운용 본부장의 이제 자녀분이 저 그 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식의 이제 뇌물을 받아서 이제 좋게 이제 이쪽에 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이제 혐의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라서요.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련된 이제
할 때도 전파진흥원에 대한 좀 그 관련된 수사나 조사도 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때 이제 진실이 밝혀질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어제도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다 많았는데 실명도 이제 명확히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, 그래서 네. 그 이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얘기가 많았는데 어제 함영일 부원장의 입장은 이제 수사의 영역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동안에 그 조사한 그러니까 추가 검사한 모든 내용은 지난 5월부터 검찰에 이제 통보를 그 해왔고 사실 이 TF가 이제 그 금감원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검찰이 이제 파견을 와서 관련된 조사를 해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검찰 갔을 때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.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궁금한데 참 새로우면서도 새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.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게요. 그 이 사안이 사실 그냥 간단하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딱 취임하던 날에 기자들이 바로 물어봤거든요.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게 재조사를 합니까? 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올해 1월에 TF가 만들어졌고 7개월 동안 이걸 턴 거예요. 턴 다음에 이걸 이제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사실 이게 뭔가 나올 게 더 있을까라고 했는데 2천억 원 횡령에 뭐 김상해 의원 관련된 의혹에 뭐 전파진흥원 관련 뇌물수수에 상당히 많은 또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파장이 가면 어디로 갈까 또 많이 저 주시한 상황이고요. 또 하나는 이걸 판매한 데가 기업은행인데 이 발표를 할 때 그럼 기업은행만 검사를 하냐라고 하니까 기업은행 등을 검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 금융권이나 증권사 쪽으로 영향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금융위에서는 현재 저 증권사 CEO 제재권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뭐 대신증권이나 NH투자증권이나 그 관련된 또 KB증권이나 관련 대표의 제재권이 있어서 그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이제 또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. 돌아갔기 때문에 이 제재증권사 제재 심의 결과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여서요. 저 금융위 쪽에도 물어보니까 이게 이번 주에는 이제 회의는 없고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면밀히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. 이 관련된 뉴스는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번 들여다보겠다의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